번째 주제는 학교폭력, 가해자는 처벌의 대상인가, 교화의 대상인가입니다. 이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학생끼리 일어나면 그것을 학교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청소년의 많은 범죄들이 폭력성을 띠는 것들 중에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이 학교폭력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네, 저는 학교폭력의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학교폭력의 비중을 보면 언어폭력이 35.6%, 집단따돌림이 23.2% 등으로 두 집단이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언어폭력은 학교에서 핸드폰을 걷기 때문에 증거 수집이 어렵다는 이유로 큰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를 다니다 보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학교의 대처는 당황스럽게 느껴집니다. 학교폭력을 모른 척하는 친구와 묵인하는 교사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학교에서 괴롭힘이 일어날 시 학교에서는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 학교의 위상이 떨어진다라는 이유로 서로 합의를 보게 만들고 사건을 묻어버립니다. 이러한 지금까지 상황을 교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교화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통해 아이들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에게 내려졌으면 좋겠는 처벌을 물어보는 등의 적극적인 처벌도 필요합니다. 현재 청소년들은 부모님, 선생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해자들을 교화한다고 해서 변화할 모양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를 보면 우리는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지은 학생이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또한 엄중한 처벌로 그들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 역시도 학교폭력 가해자의 처벌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에 대해서 세 가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학교폭력의 처벌이 대부분 낮은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특수교육 혹은 낮은 단계의 징계를 받습니다. YTN 6월 10일 기사에 따르면 올해 6월 전주에서 일어난 학생 폭행 사건은 이른바 기절놀이라고 하여 한 학생을 기절시키는데 이는 뇌 손상까지 입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피해 학생 가족은 가장 큰 처벌이 출석 정지 5일이었고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처분된 학생도 있다며 반성의 기미도 없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둘째, 범죄 피해자가 또래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실제 피해자의 자살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들의 입장을 고려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최근 청소년들의 폭력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2018년 기준 3년 이내 소년원에 다시 돌아온 소년범 10세에서 18세의 비율은 20%라는 것만 봐도 이미 교화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년부로 송치된 이후 피해자는 처분을 가해자가 어떤 처분을 받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화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생각되며 네, 장수현 학생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처벌이 필요하며 교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라고 발언해 주셨습니다. 저는 학교폭력 가해자들한테 처벌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학생들에게는 학교는 작은 사회입니다. 사회 속에서 폭력을 무분별한 폭행을 받는다는 것은 그 피해 학생의 자아 성장에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자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출산율이 낮고 학생의 자살률이 높은 국가로서 학교폭력이 없다 하더라도 학생 수는 현재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학생이 학생에게 폭행을 하여 학생이 자살로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은 학교폭력은 강력범죄로 보고 엄중히 처벌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저도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이 2013년에는 32%였고 5년 뒤 2018년에는 30%였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한 사람의 그 수가 2%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과 교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 같고 2017년에 일어난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을 보면 그 폭행의 강도가 매우 흉포화되고 있고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은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화되는 게 학교폭력을 줄이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수진 학생 또한 학교폭력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발언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같이 의견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앞서 의견을 제시한 여러 명의 학생들과는 반대로 그 처벌은 심한 경우에만 하고 기본적으로 청소년 폭력의 가해자는 교화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청소년은 교화 가능성이 남아있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은 스스로의 자아가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교화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중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만 10세,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교도소가 아닌 소년원으로 송치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소년교도소는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죄자를 성인범죄자와 분리처우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라면 소년원은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의 결정에 의해 소년을 수감하고 교정교육을 하는 기관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두 시설에는 큰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소년교도소는 형사처분을 받은 청소년들만 갈 수 있는 기관이고 소년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가는 곳입니다. 이를 통해 소년교도소는 가해자를 교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보단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을 더 큰 목적으로 둔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소년원은 가해자가 교화될 가능성을 보고 최대한 교화시키려 노력하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처벌은 그나마 남아있던 교화의 가능성을 없앨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꾸중을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분들은 꾸중보다는 잘 타일러주거나 자신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을 더 바랄 것입니다. 또한 꾸중을 심하게 듣는다면 반성하려던 모습조차도 사라지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처벌은 청소년의 반발심리를 자극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발심리는 청소년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없앨 수 없는 것이므로 청소년 폭력에 대한 대책으로는 처벌보다는 교화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교화가 처벌보다 가해자의 인격 형성에 더 좋은 영향을 줍니다. 우선 교화에 성공한 사례를 하나만 제시하겠습니다. 11살의 선우는 분노조절 장애를 앓고 있고 소년법 위반으로 치료 처분을 받고 대전소년원에 수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우는 소년원 생활을 하면서 행동의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예의 바르게 인사를 잘하고 성격이 활발하여 형제과 선생님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으며 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우는 봉사활동을 통해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인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선우의 사례를 통해 교화의 장점을 알 수 있습니다. 교화는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함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로 가해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 그를 도와주는 행위입니다. 네, 저는 앞서 다른 학생과 다르게 저도 학교폭력 가해자는 처벌의 대상이라고 보는데요. 다시 말해 현재 소년법의 성격 그리고 목적은 형사법적인 것이 아닌 응보, 교화, 예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 간결히 말하자면 가해자들의 입장에 맞춘 가해자들의 인권의 보장에 입고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해자의 인권 보장이 현재 계속 문제가 되는 이유는 동시에 피해자의 인권 보장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법률 때문입니다. 먼저 이 점이 가장 잘 드러나는 법 중 하나는 손도 조건부 기소유예에서 드러납니다. 손도 조건부 기소유예는 청소년 범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서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회 손도 보호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며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기소유예 범위를 확대하고 청소년의 범죄 예방과 처우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사회 동망과 학습을 갖춘 범죄예방위원회 선도부원에 맡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문제되는 점은 한 번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올바른 처벌 또는 처치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화해 권고 제도입니다. 화해 권고 제도는 합의나 피해 변제가 필요한 사건에서 갈등 해결 전문가의 주도로 소년과 피해자의 실질적 화해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당사자의 갈등 해결이나 진정한 의미의 화해가 아닌 단지 형을 감경받는 수단으로 받아들여지는 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은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교화의 정책을 실행했는데 재범률 등 악용의 사례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러한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올바를까요?
58년부터 개정된 법은 시대가 흐름을 강산도 바뀌듯이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저희가요, 두 번째 토론 주제가 학교폭력에 대해서인데요. 가해자가 처벌의 대상인지 교화의 대상인지에 대한 논제입니다. 그래서 소년법적인 측면에서 보다 학교폭력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학교폭력이라는 것도 소년법 사항에서 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양희성 학생 발언하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학교폭력 가해자는 처벌이 우선이고 이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인 충격이 다른 폭력사건에 대비해 크다는 점입니다. 사회성을 기르고 다같이 공부하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자신의 또래인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줍니다. 학교를 자퇴하거나 심지어 자살을 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또한 현재 학교에서는 인권 문제가 크게 이슈화되면서 학교폭력 교육과 인권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을 일으킨다는 것은 교화가 힘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372만 명 중 6만 명이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을 근절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아직까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처벌을 가해서 가해자 자신이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을 최대한 덮으려고 하고 큰 폭력이 일어났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합의를 시켜서 최대한 사건을 덮어버리고 안 보여주려고 숨기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과정에서 큰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이렇게 같이 합의를 시키면 피해자가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믿고서 의지해야 하는 학교에서 합의를 시킨다는 것은 너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피해를 받았는데도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저는 이 처벌의 수위가 더 강해져야지 피해자가 자신의 정신적인 충격을 덜 받을 수도 있고 가해자도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깨닫고 더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면 시간 관계상 10분 정도만 상호 토론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영기 학생이 가해 학생은 미성숙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는 피해 학생도 미성숙한 자아를 가지고 있고 가해 학생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도 미래를 위한 피해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 모두 미성숙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인권 보호는 가해자의 처벌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단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가해자가 교화가 되어 피해자의 앞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피해자가 훨씬 더 그 인권이 보호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연기 학생께서는 교화의 대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아까 제가 든 사례에서도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가해자 같은 경우 잘못을 인지하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 나 법 처벌도 받지 않는데 굳이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 안 해도 돼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에서 과연 교화가 제대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 정직한 사과를 받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 좋다고 발언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아, 나는 그냥 미안해 정도가 정직한 사과인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객관적으로 처벌을 강화해서 공정성을 더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김유진 학생은 가해자 학생의 입장에서는 진정성 있게 사과를 했어도 피해자 학생은 이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말씀해 주세요. 아까 그 이영기 학생의 발언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일단 정식한 사과가 제일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일단 학교폭력의 경우에 학교에서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발견하기 쉽지 않아서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괴롭힘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긴 시간 동안 피해자를 괴롭혔다는 것은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알 수 있을 만큼의 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괴롭힘을 지속했다는 것은 피해자를 정직하게 사과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렇게 계속 학교에서 괴롭힌다는 것은 피해자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고 일상생활을 힘들게 만들 수도 있는데 가해자에게 사과를 받는 것보다 그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것을 피해자가 더 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둘 다 미성숙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고 박강서 학생분에게 이영기 학생분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에 대해서 동의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청소년기는 둘 다 미성년자이고 미성숙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기가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인격적인 피해를 받으면 자아 형성이 도움이 안 되고 그 일상생활도 힘들고 피해자가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고 이는 다른 성인 범죄보다 더 큰 피해를 받는 것과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양희송 학생과 함께 김유진 학생의 의견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현기 학생께서 정리해 주시죠. 네. 김유진 학생은 교화를 교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객관적인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양희성 학생은 피해자가 사과를 원치 않을 수도 있다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아,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함께 해주시겠어요? 양희성 학생의 그에 대해서 말을 해보자면 그 말의 뜻은 정직한 사과를 하는 게 더 좋다는 것도 있지만 정직한 사과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교화를 시켜야 한다고 했던 얘기입니다. 처벌을 하더라도 학교폭력이 계속 이루어져서 이조차 약하고 학교 내부에서 다시 폭력이 일어나서 피해자가 보호되지 못하는데 피해자의 보호라는 목적과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그 교화 정책은 피해자의 보호라는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한 이영기 학생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해 청소년을 교화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교화라면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영기 학생한테 질의하셨는데요. 이영기 학생 마지막으로 답변하시고 이제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교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가 제시를 해줄 수는 없고 저보다 이런 분야에 조금 더 오랫동안 보험을 담그신 교수님들이나 그런 분들께 질문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영기 학생 발언을 마지막으로 이번 두 번째 주제 토론 학교폭력, 가해자는 처벌의 대상인가 교화의 대상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처벌의 대상이라는 의견이 6분 가까이 있으셨고요. 이와 반대로 교화의 대상이라고 주장하신 분 한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이 명수와 관계없이 이 토론을 통해서 자신만의 의견을 정립해 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부분에서는요, 이 두 가지 토론 주제였죠. 촉법 소년의 연령 하한과 함께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처벌의 대상일까, 교화의 대상일까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서 정리해 주시고 아울러서 이번 토론에 참가하신 서감도 함께 1분간 내외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을 들어주시는 분 순서대로 이 소감 함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지윤 학생 발언하시죠. 네, 현재 사회 환경을 살펴보았을 때 여러 범죄율이 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청소년들은 성인과 크게 다르다고 가정할 수 없는 점을 통해
촉법소년의 나이를 하향하고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를 비롯해 학교폭력 가해자도 학교 내에서 부모님이나 또는 선생님의 말을 잘 듣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다른 사회의 범죄가 발달하는 것처럼 현재 청소년들은 교화를 한다 하더라도 보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열려있다는 점을 통해서 학교폭력 가해자도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들을 여러 학생들과 함께 토론을 할 수 있어서 좀 좋은 경험이었고요. 또한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앞으로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현재 지속적으로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학교폭력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부와 사회가 촉법소년 나이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또 사회의 꾸준한 관심과 지속적인 의견이 저희 청소년 범죄 완화에 대한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서 청소년 범죄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많은 학생들과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회적으로 꾸준하게 청소년 범죄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보다는 강력범죄, 학교폭력이나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토론을 통해서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좀 많이 성장한 느낌이 들고 이 토론에 대해서 참여한 것이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가해 청소년들의 갱생을 위해서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에는 동의를 하지만 그와 동시에 가해자를 처벌의 대상이 아닌 교화의 대상으로 바라봐줬으면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이번 토론을 통해서 친구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런 토론회가 다시 한번 열린다면 한 번 더 참여해 볼 의향이 있습니다. 네, 저는 첫 번째 토론 주제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동의를 했고 두 번째 논제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장을 하였습니다. 두 의견 모두 상반된 의견을 가진 학생이 있었는데 저도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앞선 두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고 평소 법에 관련된 학생 수가 제 주변에 적어서 얘기해 볼 기회가 없어서 이런 토론회를 가짐에 따라서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조사를 더 전문적으로 하게 되면서 제 진로인 검사에 대해서도 한 발짝 더 앞서 나가는 계기가 된 것 같아 이런 토론회가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나이 촉법소년 해당되는 나이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 트라우마가 많이 남을 수 있으니까 강력한 범죄 그 처벌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비록 발표를 많이 못했지만 다른 학생들이 발표하는 걸 보고 더 많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네, 저는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 하한과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에 둘 다 찬성을 했는데요. 이러한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또 청소년의 범죄가 근절되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렇게 함께 하게 되어서 저의 의견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토론회가 더 자주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중 두 가지 쟁점, 학교폭력 가해자 교화 처벌 문제와 촉법소년 6명 하향에 대해서 모두 처벌 수위가 높아져야 하고 하향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이 토론을 통해서 저의 의견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저의 답변과 다른 토론자분들의 답변을 통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더 고민해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촉법소년 범죄 문제와 학교폭력과 인권에 대해서 토론해볼 수 있어서 매우 좋은 기회였고 이러한 기회가 더 늘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희성 학생 발언까지 모두 모든 참가자의 발언 들어보았습니다. 아, 오늘 토론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이제 참가자 중에 일원이니까 이제 얘기를 해봐야겠죠. 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다양한 의견이 있구나. 근데 이제 한쪽에 좀 많이 쏠린 의견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꿋꿋하게 한 명이지만 내 의견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토론자분들도 정말 자랑스럽고 또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이런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 그리고 여러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가희 학생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도 이번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학생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학생분들이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그에 대해서 또 다른 발언을 해주시는 걸 보고 저 또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즐겁게 참석해주시고 또한 최선을 다해주신 학생분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저도 이 토론회의 일원으로 토론회를 진행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네, 미디어 경청의 또 다른 토론회 그리고 또 다른 프로그램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0년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방송 제5차 온라인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